자, 제 앞에는 총각 무 1kg을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도톰하게 썰어놨어요. 단무지 썰듯이. 제가 그 아삭아삭한 그 식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일도 네. 뭐 사과나 배, 뭐 수박 이렇게 아삭아삭 씹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더 기대가 큽니다. 아, 그래요? 약간 네. 절일 때 약간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아삭함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럼요. 아삭한 식감과 알록달록한 예쁜 색감까지 더한 부재료 네 가지를 준비했어요. 네 가지? 네. 있어? 아. 네. 먼저 적 양배추는 줄기 부분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줄기요? 네. 오, 보통 줄기는 좀 억세니까 잎만 네. 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 그 줄기까지 쓰시네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유 나 이거 그냥 돈 아깝지만 버려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 예. 그래서 여기다 사용하시면 좋죠. 오. 나중에 그럼 식감은 그 양배추 줄기하고 총각무하고 좀 비슷하겠네요, 그죠? 그냥 비스무리예요. 씹히는 정도는. 그러네. 네. 강도는 비스무리. 왜냐면 초강물을 얇게 네. 썰었으니까. 자, 두 번째 재료로는 노란색 네. 파프리카. 아, 좋지. 좋다. 200g 썰어서 준비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든다. 아, 보기도 좋다. 그러니까 네. 식감이 상상이 가요, 지금. 네, 이제. 저것도 향도 좌지우지 하잖아요. 어, 맞아요. 네, 오늘 제가 요리 이름을 좀 바꿔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총각무 절임이 아니라 비타민 절임. 아~ 그러니까 비타민 종합 선물 세트 절임이고요. 오, 진짜요? 요즘같이 면역력 챙기고 싶을 때 가정에서 면역력 올리려고 보통 비타민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총각무 절임을 드시면은요, 비타민 버금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총각무 절임이 들어있는 적양배추랑 파프리카는요, 우리가 이제 해독 비타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B 네. 그리고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네. C 네. 그리고 우리 몸 곳곳에 가서 보약과 해독을 같이 해주는 파이토케미칼이 워낙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항암 작용, 또 항염 작용, 또 성인병 예방, 노화 방지, 거기에다가 면역력까지 챙겨줄 수 있으니까는요. 김아진 선생님께서 총각 무드림 선택하셨잖아요. 네. 요즘 시기에 이거는 음식이 아니고 약입니다. 약이네요. 요즘 면역력이란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네. 네. 네! 비타민 C뿐이 아니라 거기다 더 얹어서 어? 당근! 오. 200g 썰어서 준비했습니다. 오. 당근 좋지 또. 와, 비주얼 끝판왕인데요, 색감이. 아, 비타민도 진짜. 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양고추는 꼭지를 제거하고 네. 그냥 이렇게 썰었어요. 네. 자, 이렇게 그냥 C채 200g 썰어서 준비를 했습니다.